김동훈님 반갑습니다. 황병관이라고 왔습니다. 자, 첫 게임은 시원하게 해골 한번 시작할까? 지인이 유지혜님 반갑습니다. 아저씨 복장이라뇨? 이게 엄청난 그.. 저 뭐야 어? 어? 약간 교수 스타일인데 어? 교수 스타일이에요. 교수 스타일. 에이프릴 0000 반가워. 황병관님 안녕하세요. 손진태님 반갑습니다. 아, 네, 장정원님 안녕하세요. 박정엽 반가워. 윤맘님 안녕하세요. 저거다. 아, 허리에 감아라고요? 이게 지금 제 안에 있는 게 근데 셔츠가 이게 줄이래 돼 있어가지고요. 아까 캠이 좀 이상한 좀 깨져 보일 거예요. 예, 옷 때문에. 그래가지고. 아, 입고. 지금 좀 막아요. 완전 이 게임 방송이 약간 후반부 되면은 좀 많이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별다른 전략을 좀 잘 못하거든요. 초반에는 요런 짓을 한 번씩 하지요. 양민호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똘빡콩님 반갑습니다. 예, 고양이 자고 있어요. 뒤에 신태 부장님 반갑습니다. 동이 아, 안 자고 있네. 진짜 좀 시커멓죠. 원래 이런 벌칙할 때는 손을 좀 빠르게 해야지 이게 반응 속도가 빠르거든요. 벌칙거리 할 때는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돼. 그러니까 탱크 발키리 하면 되겠다. 나초는 지금 저 캣타워 위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. 예. 시청자분이 따라오면은 뭐 좋긴 좋죠. 근데 이제 그 전략이 너무 저도 이 뻔한 정석 플레이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패스트 드랍을 한다. 그러면 이게 시청자분들이 그 패스트 드랍을 잘 안 당해줍니다.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시청자분들이야 뭐 방송을 그냥 소리만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막 설명하면서 하면은 대비를 바로 해버립니다. 예. 그러니까 게임이 약간 맞춤식으로 이제 딱 그 좀 드라마가 없죠. 드라마가 예를 들어 뭐 커널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통하고요. 이번이 제가 약간 보고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조금 게임이 좀 재미가 없죠. 그래서 알고도 못 막는 그런 정석 플레이밖에 못하니까 보는 사람도 이제 맨날 이제 좀 비슷하고 하니까 최대한 좀 안 엮이려고 하죠. 시청자분이라고.
원래는 방송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컨셉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방송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. 맨 처음에는. 이게 이제 안 되더라고요. 사람이 많아지니까.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안 되고 따로 이제 아이디를 노출 안 시키고 하는 게 이제 저도 편하고 이제 보는 사람도 이제 좀 편하고. 와, 열려. 아까도 항상 우와 열려 맞추죠. 항상 이 가스 짓는 게 제일 귀찮은 것 같아, 테라. 아우. 저것도 좀 귀찮고. 폭사 채운 것 같아, 건물 짓는 거는. 야, 히드라를 너무 지금 죽어라.
막을 수 있겠니? 이미 이겨있구만. 호세우와 벌 풀기 게임으로 상대 좀 적당한 게임이 아니었나. 굿. EAPM. 저는 EAPM이 한 400 정도 나오면 한 23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예. 나머지 한 170 이렇게는 뭐 중복된 수치죠. 중복된 수치. 자, 업놀러주시의 키스3의 키스님, 모닝깡성님, 인재미통성님, 상근이, 예네까빠다니, 히47님, 똘빡콩님, 최근정신병뻥님.